안녕하십니까. 이슈컬처 시작합니다.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까지 K-POP을 대표하는 그룹 멤버들이 나란히 솔로 가수로 돌아왔습니다. 그 성적표는 어떨지 첫 소식으로 만나보시죠. 지난주 금요일 방탄소년단의 지민 씨와 블랙핑크 리사 씨의 솔로곡이 각각 발표됐습니다. 지민 씨는 이번 달 발매 예정인 솔로 2집 앨범 수록곡을 이날 미리 공개했는데요. 대규모 밴드 음악에 힙합 장르를 가미한 스메랄드가 된 마칭 밴드라는 곡입니다. 노래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 4위를 비롯해 일본 오리콘 디지털 싱글 차트와 108개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. 같은 날 컴백한 리사 씨는 파격적인 변신이 화제입니다. 싱글 앨범 록스타는 리사 씨가 자신의 독립 회사를 설립해 발표하는 첫 번째 결과물로 블랙핑크나 K-POP의 색채보다는 글로벌 팝스타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입니다. 다만 현재까지 음원 성적은 리사 씨의 모국인 태국에서만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.